세컨트 아스트로의 2017 퍼스트 시즌 5주차 경기로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 박찬이고요. 본 말씀에 한현우 정은하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5주차 경기입니다. 아, 이 프로팀들 이 3강 체제가 좀 계속해 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세미 프로팀들 중에서 이제 차세대 영웅이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대뜻대뜻하다 이 프로팀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매치와 이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에이카와 락다운 등이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달리 세미 프로 팀으로서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을까, 프로팀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팀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세미 프로팀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렇게 되면 4강의 네. 그 강력한 네 팀의 고착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네, 이 프로팀들이 한 경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주인공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를 펼친 이 프로팀들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약한 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세미 프로팀을 프로팀들이 상대를 하는데 네. 오늘 경기를 무조건 2등을 잡아내면서 좀 농사를 좀 알차게 좀 꾸려나가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에이카가 4강 안에 들려면 오늘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재미있는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소개해드리죠. SF 프로리그를 보고 이 방송에 직접 참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네 플레이 MBC 게임의 트위터에 멘션을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예. 그 쪽지 방송 중간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예. 그에 채택된 분한테는 스페셜 포스 이벤트 쿠폰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한현우 해설이 좀 개인적으로 직접 트위터 하나 운영하세요. 보시다가 뭐 화나시는 점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뭐 이 아이디가 볼조이라고요. 예. 네 맞죠. 자, 오늘 SF 프로리그 출석 도장을 찍고 대박 경품을 잡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정규 시즌 종료 때까지 저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특별한 날을 또 만드니까 그날 또 오시면은 푸짐한 경품이 또 이제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벤트 외에도 이 찾아가는 서비스, 저희 마물박사 한현우 해설위원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하고 계세요. 네,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 트위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저한테 쪽지 남겨주시면은 방송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매주 두 분께 저희가 이제 예. 플레이 MBC 게임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보내드리는데 예. 한현에서 개별적으로도 예. 뭐 캐시 이런 그렇죠. 거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제 선물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경기가 지금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순위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강 체제 캐트롤터 시즌투스 아스텍솔과 SK텔레콤 T1 이 프로팀들의 활약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팀은 전승이고 3, 4팀은 한 경기 졌는데 3, 4의 중위권으로 떨어져 있어요. 네, 그 진 경기도 1, 2팀한테 진 거지 5, 6, 7, 8한테 진 경기가 아니거든요. 예. 하여튼 지금 이렇게 5주차까지 진행되었으면은 4승부터 이제 4패까지 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1위부터 4위까지 차이가 거의 없고 또 5위부터 8위까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4강 체제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저희 경기를 펼치는 팀들 이 한 경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죠. 저 오늘 에스테솔과 에이카가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에스테솔 입장에서 한 경기 더 내줬다가는 이게 상위권 그건 꿈만 꿔야 돼요. 네, 3위에 랭크돼 있지만 CJ의 한 경기 졌을 뿐 그 이후의 경기를 모두 잡아내면 상승기를 타고 있는데 네. 오늘 만약에 에이카에게 무너진다면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KT도 락다운을 좀 비교적 쉽게 잡아내면서 이제 1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에이카가 중위권에서 약간 좀 상승기를 타면서 올라가려면 예. 오늘 에스텍솔만큼 무조건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에스텍솔을 잡아주게 되면 프로팀 두 팀을 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팀을 두 팀을 꺾게 되면 일단 1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경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거를 끌고 나가서 2라운드에서 한 3팀 정도 꺾어주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매치의 키포인트 전반기 분야 김준 선수가 이 후반기에 부활할 수 있을지 에이카를 상대로 4연승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카 상대로 이번에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그 다음 경기 SKT와 KT 만나기 때문에 오늘 4연승을 거두고 싶은 것이 STX 소울의 진심일 겁니다. 네. 에이카는 강팀들과의 대결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네. 뭐 SK텔레콤에게 졌고 KT에게 졌고 CJ에게 졌는데 오늘 STX 소울만큼은 잡아줘야 4강 구도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좀 물러났던 샷감이 박지원 선수 말고 좀 부진에 빠졌기 때문에 예. 뭔가 좀 복원 작업, 숙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오늘 좀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에스텍솔과 에이카가 오늘 첫 번째 대결을 펼치는데요.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1승을 추가해서 4연승을 달려야 되는 에스텍솔입니다. 4위에 랭크되어 있는 SK텔레콤 T1과의 차이가 얼마나지 않아요? 네, 지금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예. 상황이고 에스텍솔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손쉬운 팀들이 만나는 데다가 오늘 에이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만이 다음 주에 있을 강력한 두 팀
지금 SKT와 KT를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좀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이버존과 락턴 MBC 게임 히어로의 대결에 승리했다는 에스텍 서울인데 오늘 경기 이후에 강한 두 팀과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재혁 선수고요. 네. 0.76.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한 선수나 뭐 이제 최원석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티는 안 났는데 네. 윤재혁만큼은 좀 버금가는 어떻게 킥보드에서 나오려면 오늘 경기 잘해야겠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박희민 선수입니다. 팀의 중심으로서 항상 자신의 기량을 꾸준히 이어가는 선수예요. 네, 여전히 이번 시즌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KT 서울 입장에서는 뭐 비록 초반에 손실 상대들을 만나가지고 손을 네. 둔다는 느낌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좀 페이스를 끌어올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박희민 선수 만나봤고요. 박희민 선수와 더불어서 이 최현석 선수 이번 시즌 최고의 자리를 지금 다시 한번 노리고 있어요. 네, 지난 시즌 부진하면서 조금 어려웠고 김준호 선수와 다른 선수가 잘해주면서 좀 유진됐었는데 이번 시즌 최현석으로 돌아오면서 막강한 킥보드에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시스트가 진짜 최고예요. 지금 20 기록하고 있고요. 자, 김민재 선수 돌격대장. 네, 여전히 꾸준히 다른 팀원들을 도와주는 플레이를 여전히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은 킥보드에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민재 선수가 다른 팀원들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STX 서울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민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21. 자, 김지훈 선수. 자, 오늘의 키포인트 중에 지금 하나예요. 예, 뭐 부진하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1.27이고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스나이퍼가 최근에 좀 물망에 오르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 지난 시즌도 전반기에서 후반기에 잘했던 김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김준이 중기만 잡아준다면 에이카의 돌풍을 또 한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김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잡고 편안하게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에스텍스홀입니다. 오늘 경기 이후에 준비가 되는 매치업이 SK텔레콤 T1과 KT 롤터의 대결이거든요. 자, 이 강한 두 팀까지 잡아주면서 이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2라운드 경기까지 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SKT와 CJ를 만나기 때문에 에스텍스홀은 예. 지금 오늘까지 숙소를 좀 최대한 많이 챙겨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에머스는 에이카 팀 MC캠 히어로를 잡아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될듯 하다가 마지막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3연패 중입니다만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2세트 초반에는 좀 몰아붙이다가 뒷심이 네. 부족하면서 집중력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응결된, 좀 응집된 그런 라이플맨의 진영이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성민 선수도 뭔가 좀 이제 융합되는 팀에 뭔가 이제 한 대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포지셔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성민 선수고요. 자, 이민규 선수가 이 한성민 선수와 더불어서 저 팀에서 라이플맨 자리를 좀 잘 지켜줘야 돼요. 네, 후방 지원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상 에이카의 스타일상 이민규 선수와 한성민 선수가 뒤를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승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민규 선수를 만나봤고요. 자, 팀 내에서 이 최고의 에이스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이 박재현 선수입니다. 네, 연패 중이고 소위 말하는 정말 잘하는 팀들을 상대했는데도 1.23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박지현 선수가 누구를 만나도 웬만해서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정말 식감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박지현 선수에 어떤 좀 기만 좀 받쳐준다면 그렇죠. 충분히 에이크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어요.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면 킬퍼댄스는 1.6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김창선 선수입니다. 네, 킬퍼댄스는 비록 높지 않지만 지금 에이크의 그 기본적인 전략상 박재현 선수와 같이 김찬 선수가 다 받쳐주면 둘이 초반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성공 많이 예. 거둬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창선 선수고요. 자, 색다른 이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진용준 선수예요. 네, 성공적인 어떤 보직 변경으로 보였으나 좀 내노라 하는 어떤 스나이퍼를 상대할 때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와서 예. 오늘 진용준 선수가 과연 김지훈 선수를 상대해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오냐에 따라서 에이카 향방이 좀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진용준이 뭔가 해준다면 다른 라이플맨들 어떤 그 협업과 함께 약간 좀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용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경기가 미사일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스나이퍼의 수비 그 공격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저는 이 두 팀의 에이스 간의 대결도 한번 지켜볼 만하죠. 네, 지금 양 팀의 스타일상 본다면은 STX 서울은 김지훈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지만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에이카는 이제 이민규 선수와 한성민 선수가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라이플맨의 핵심이 최현석 선수와 그 에이카의 핵심이 박지영 선수 간의 대결도 오늘 첫 번째 경기에 펼쳐질 예정인데 각계 전투, 개발 전투에서는 에이카가 강팀들 상대로서 밀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요. 기본 실감은 있는데 중요한 건 예. 호흡이거든요.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어요. 오늘 1세트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의 맵은 미사일이고요. 에이카가 레드, 에스텍 소리, 블루로 경기 펼치겠습니다.
네, 에이카는 이번 미사일 이번 시즌 들어서 지금 처음 진행되는 맵인데 워낙 뭐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펼친 맵이기 때문에 네. 맵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높을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 방 쪽으로 4명의 선수가 지금 모여있고요. 모인 이상 빨리 들어갑니다. 예, 빨리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속공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에이카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자, 알아차리고 뒤에서 지금 백업하고 있는 에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에어스타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기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에 들어와서 협업도 이제 협동의 예. 어떤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말려들면 안 되고 이 안쪽에서 좀 오래 버텨주고 설치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 김지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뒤쪽에서 김준 선수 한 명을 지금 잡아냈습니다. 네, 아, 블루베이스 쪽에 있던 김준 선수 잡힌 건데, 워낙 스나이퍼가 많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하려면은 작은 방 문 쪽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도 박재현 선수가 수류탄을 끊어줬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은 방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있는 박기민이 뚫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막혀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에스텍스월의 백업이 좋았어요. 네. 자, 에워사쇼 김준 선수 먼저 끊어주고 나머지 라이프맨이 들어가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에스텍스월이 1대0. 자, 방으로 들어가는 판단은 나쁘지 않았고 시간대도 괜찮았지만 중요한 건 피해 없이 백업이 올 시간 에스텍스월 여러 명의 선수가 기다렸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이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렇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점수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점수를 가져가지 못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위쪽 이 컨테이너 쪽으로 에이카 선수들 3명이 모여있고요. 박기민 선수, 박지현 선수가 있습니다. 혼자 지금 컨테이너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박기민 선수를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미사일 쪽 안으로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에이카는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지금 확인하고 뒤쪽으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이제 네온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이기 때문에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그 옆길 통로를 장악하는 네. 팀이 자, 2대2 이민규 대박 쳤네요. 야, 이거는 야,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최원석과 박기민을 잡아냈다는 거 엄청난 실감인데요. 네. 네, 혼자서 둘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 쪽을 잡지 못했으면은 방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전략 같은 전략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4대2 상황이에요. 자, 윤재현 선수가 앞쪽 들어가 있는데요. 버텨주지 못하면은 김지훈 선수가 올라가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중앙 통로에 또 진용준 선수가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영리하게 이제 작은 방에 설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2층에 김지훈이 있었고 큰쪽 미사일로 왔으면 좀 어려움이 있었곤 했는데 네. 영리한 판단입니다. 자, 이 중앙 통로 쪽에서 돌아오는 윤재현 선수인데 윤재현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김지훈 선수 맞고요. 윤재혁 선수의 위치를 좀 발견하고 있는 에이카. 세 명이서 뭐 총구만 들이대고 있어도 네. 윤재혁 선수는 못 따라갑니다. 한성민 선수 마무리하면서 에이카가 이번 라운드 따냈습니다. 1대1. 야, 이번 라운드는 뭐 작전의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할 것 같고 그냥 네. 이민규 선수가 정말로 두 명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열렸어요. 컨테이너의 수비수가 두 명이었는데 이민규 선수가 두 명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네. 이민규 선수가 잡았기 잡은 덕분에 이제 전방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전략도 굉장히 쉽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저희 이번에는 나뉘어서 병력 배치해놓고 있는 에이카. 그런데 야. 그런 건 있네요. 그러니까 작은 방 옆쪽 길 통로를 너무 지금 이제 에스텍스홀이 편하게 가져가면서 백업 싸움이 됐을 때는 에스텍스홀이 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네. 자, 지금은 방 쪽으로 간다고 소개한 다음에 컨테이너 앞쪽에서 딜을 칠 생각이었던 건데 방 쪽으로 온다는데 이제 속지를 않고 있습니다. 에스텍스홀이. 네. 자, 기다리다가 시간 끌리다 보니까 이 박기민 선수 전진. 자, 이게 나와서 박지현을 잡아줬네요. 이거 박기민 선수 판단 상당히 좋았는데 예. 오히려 따라 나오던 팀원들의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근데 조금 더 봐야 되고 있으면 무너지면 아 힘든데요. 예. 김창선 선수가 윤재혁 선수 잡아주고 수적으로 앞서나오고 있는 에이커 더군다나 방 앞쪽도 좋아요. 지금 승리를 거둬가지고 김준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네, 1턴에 진용준 선수가 아직 남아있고 상대는 에스텍스홀의 스나이퍼 김준 선수 방쪽만 이리로 들어가다 아 진용준이 노리고 있다 잡아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에이커가 승리 따냈습니다. 2대1. 자, 역시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샷감이 그냥 뭐 이맹규가 익힐 하는 장면도 나왔고 그다음 예. 그 전투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에이카가. 그렇죠. 자, 확실하게 좀 차분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개인기량은 어느 정도 지금 있는 팀이 에이카거든요. 그럼요. 예. 검증된 선수들도 여럿 있고 괜히 뭐 치고 나가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니란 말이죠. 만만하게 봤다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뭐 공격해 들어오는 적들을 잡겠다고 뛰어나가다가는 잡혀가지고 오히려 팀이 지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이민규 선수가 지금 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자, 지켜보다 또 들어갑니까? 최현석과 박기민 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박지현 선수가 예. 진짜 영리하네요. 지금 보면은 네. 보시면은 그 박지현은 올라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이민규 선수가 사운드를 내면서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끊어주면서 시간도 그리고 지금 꽤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한 명 먼저 잡아주고 1분 40초나 남았다고 한다면은 에이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라운드를 풀어나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분 네. 29초 최현석 선수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는 에이카
STX는 김민재 선수와 윤재혁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비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방을 노리는데 김준 선수 빠른 피해인데 구발째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들어가다 피해도 피해지만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서요. 플루탄으로 네. 이제 설치만 못하게 시간이 끌어주면 우리 에이카가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지훈 선수의 수비벽에 들어가다니 라이프맨이 타격을 좀 많이 입었어요. 네, 김지훈 선수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완벽하게 AK가 의도대로 되지가 않았네요. 박재현 예. 선수가 자격 쪽에 있는 선수들 전부 지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를 그렇죠. 끌었어야 되는데 예. 김준 선수가 중간에 한 명 잡아주고 반샷카를 때리다 보니까 예.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간 주 전력들이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다른 선수들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그렇죠. 2대2가 됐고요. 이 김준 선수의 샷감이 좀 살아나면서 이 네 번째 라운드에서 에스텍스를 승리 따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미사일은 수비가 좀 더 유리한 전장이고 에스텍스홀이 그동안 이게 미사일에서 수비에서 승률이 80%가 넘는데 벌써 두 개 라운드 따낸 거는 에이카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김지훈이 살아나고 있네요. 김지훈이 방 뒤로 가서 한 명 또 끊어냈고 매 라운드마다 위치가 달라집니다. 네. 자 이건 근데 너무 뻔해졌어요. 방 쪽에 있던 한 명 게릴라를 해야 되는데 김지훈에게 잡혔고 컨테이너 두 명 들어온 거 봤으면은 예. 큰 쪽 당연히 두텁게 맞거든요. 자 큰 쪽으로 전진 배치되는 SX홀. 자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던진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용주 선수가 빠지는 걸로 와서는 일단 기지 앞에서 백업을 하겠다 생각이거든요. 네, 최현석이 한 명 잡아내고요. 자, 근데 이건 정말 울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곳은 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자,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그 뒤쪽 게릴라 병력이 지금 끊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업을 논하기에는 너무 주 병력들이 많이 끊긴 상황이라서 에이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큰 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방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샷 능력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한 명이 두 명씩은 잡아줘야 돼요. 잘 싸워야 되는데 또 이렇게 시간 끌리다 보면 뒤에서 백업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피해를 안 입고 폭탄 설치한 다음에 컨테이너 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놔두지 않고 있어요. 네, 시간만 끌어줘도 지금 에스텍스가 경기를 따낼 수가 있어요. 박재현 선수가 수류탄 잡아놔 있고 박 두 명? 뒤에 있던 윤재 선수한테 잡혔어요. 네. 저 진용규, 김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에스텍스를 따냈습니다. 3대2. 이렇게 되면은 4라운드에 빼앗긴 점수가 에이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전략상으로는 사실 지금 에이카는 이번 5라운드까지 준비한 전략이 성공해서 승리를 가져간 라운드는 거의 없고 중간중간 이제 교전에서 승리를 가지고 이긴 라운드 많단 말이에요. 뒤쪽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김지훈 선수가 굉장히 좀 이제 배짱을 부리는 게 안에 들어와요. 잡뒤까지 나가서 한 명 끊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예. 자 하지만 피해를 조금 입었고 작은 방향으로 온다라는 의도 자체는 알아챘습니다. 예. 들어오는 것은 그러나 김지훈 선수는 살아 있어요. 아 지금 그래도 이제 수류탄 맞고 지금 아웃돼서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에이카. 예. 가시인 김준 선수가 지금 아웃된 상황, 이 상황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스나이퍼가 없으면 일단은 큰 쪽으로 가게 될 경우는 2층에서의 견제가 없다는 얘기고, 작은 방 쪽으로 가게 되면은 블루베이스 쪽에서의 견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라이플맨들이 스나이퍼의 견제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나이퍼 블루베이스 있으면 방 쪽 꿈도 꾸기 힘든데. 네, 많이 힘들죠. 지금 없어요, 김준 선수가. 어느 쪽으로 가도 됩니다. 자, 이번 유리한 이 라운드를 지금 살려내야 되는 에이카. 자, 방 쪽으로 들어간 선택을 하는데요. 세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빠진 에스텍스. 자, 그나마 하나의 변수는 이제 작은 통로에서 이기는 거였는데, 그것 빠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완벽하게 에이카가 가져가네요. 김준 선수 아웃되니까 에이카 선수 자신감이 있네요. 정적으로 움직여서 정리해버립니다. 예, 작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나이퍼가 견제를 하게 되면은, 죽지는 않더라도 H핀을 깎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없어지면 작은 방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나이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블루베이스만 있어도 확실히 공격원 입장에서는 방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 과감한 판단이 결국에 독이 되면서 동점이 됐어요. 그래서 3대3의 전반전 마지막 7라운드 경기입니다. 수비가 지금 6대4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전장인데 에스텍스홀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에이크가 DC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초반에 자신들이 이긴 상황에서는 굉장히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힘은 있는 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하게 되면 전반전에서 에이크가 앞서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자 일단은 여기서 무조건 따내고 들어가면 에이크가 확실히 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야, 이색적인 어떤 수비 포지션을 구출하네요. 자, 이 사다리 위쪽에서 지금 나와서 전진 수비 지금 하고 있고. 최원시 선수가, 들켰어요. 들켰고 2대1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만 돼요, 우리만 돼요, 예. 자, 둘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둘이. 떨어지면서 HP 포인트 많이 받습니다. 둘이라나요. 이민규와 이 김창선 선수 이 기회를 그냥 제대로 살리네요. 예, 들켰으면 좀 빠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야, 이걸 따내나요, 또? 전진 수비가 오히려 독이 됐어요. 그렇으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선에서 피해만 주고 들어와서 막아야 되는데 네. 괜히 뛰어내렸다가 박기민 선수가 지금 혼자 남았는데 HP는 4밖에 없어요. 진영주 선수 건축 순발신다는 그런 네. HP. 자 이번 경기 에이카가 지금 승리 따내고 수비가 앞서가고 있는 전장에서 에이카가 앞서갑니다. 공격으로 시작을 했던 자 그리고 SX5는 정말 미사일에서 수비에서 강한 힘을 보여줬던 팀인데 에이카에게 더 많은 점수를 내주고 후반전으로 갑니다. 네. 확실히 안 좋은 분위기임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상대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지금 SX5. 네. 저희 김준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용준 선수 우리 라이플맨들이 이게 하나가 되면서 김준 선수 묶어놓고 승리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라운드 하나하나를 본다면 STX5의 전략적인 승리라기보다는 개인기적인 차제 네. 승리도 많았었고 그리고 STX5 약간 전진수비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전반전 결국 에이카가 승리를 거두게 됐네요. 그렇죠. 이 중간중간 교전에서 이민규와 김창성 선수가 멋진 활약을 하면서 이제 전반전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뭐 이민규 선수나 한성민 선수는 샷이 좋은 느낌은 없었는데 오늘 잘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에이카가 더욱더 강한 힘을 지금 네.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살려야 승리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후반전 경기를 이어드립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STX5의 레드 에이카가 블루로 경기 펼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수비가 유리한 전장이고 전반전에서 좀 압도적으로 밀고 들어갔던 에이카라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역전당하면서 다음 세트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네. 경기 결과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맞죠. 네. 김인재 선수 불격대장 역할을 좀 해내면서 한성민 선수 잡아냈고요. 그리고 김준 선수가 중간중간에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잘 끊어줘요. 지금의 공격은 좀 예상 외인데요. 에이카는 진현준 선수를 자격 통로에 내비치면서 기지 앞쪽에서의 그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였는데 네. 그런 의도를 내비쳤어도 불구하고 오늘 돌아갔어요. 작은 통로 싸움이 중요해요. 여기 싸움이. 아 이민규 오늘 잘하네요. 김재 선수가 노리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지금 당했고요. 자 3대3입니다. 자 3대3에 김준 선수가 지금 살아있는 에스텍 지금은 진영준을 잡으러 간 다음에 큰 쪽으로 우회하는 게 낫죠. 박기민 그렇죠. 잘 꼬셨어요. 진용준 선수가 안 잡혔으면은 이번 라운드는 에이크가 성공 수비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컸는데 네, 김지훈 마무리까지 하네요. 역시 김지훈 김준 선수가 좀 살아있으면은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재미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네 지금도 진용준 선수가 살아있어줘야 김지훈 선수가 그 진용준 선수 때문에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대로 견제를 할 수가 없었는데 네. 너무 빨리 잡혔어요. 그렇죠. 자 이번 라운드 따내서 4대4가 됐고요. 2라운드 경기입니다. 아, 지금 생각 많았죠. 박진영주 눈이 튕겼습니다. 이래 또 그냥 안 가요. 네. 그냥 감이네요, 감. 지금은 박지현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 거죠. 네. 자, 빨리 돌아와라. 자, 민재에서 이거 여기서 이러면 뚫리죠. 뚫리고 환풍구로 넘어오거든요, 같이. 네, 김준 선수 환풍구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민규가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이민규. 권총 백업. 자, 그래도 지금 한 명 잡고. 잡혔습니다. 네, 참 다행인데 한성민 선수가 뒤에 있는 그렇죠. 김준 선수를 몰랐어요. 중요한 건 김준이 또 2층을 잡으면서 큰 쪽에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격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5대4로 지금 역전을 해내고 있는 에스텍스홀입니다. 3라운드 경기. 자 이번에 에이카는 뭔가 하나 이제 들고 나올 것 같은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네. 자 지금 너무 쉽게 줬어요. 1라운드 네. 2라운드를요. 자 2층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민규 한번 잡아주고 그래도 바로 지는 곳에 백업 덕에 김지훈 선수가 2층을 잡게끔 만들기 위한 공격 노출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네. 큰쪽 이대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자 김지훈 선수가 또 진용준 선수 잡아주고요. 김지훈 선수가 이렇게 되면 얘기 달라지죠.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예. 자, 위치 알고 2층에 있는 거 알거든요. 투척 무기 없나요? 투척 무기를 던져가지고 일단 해방을 놓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김지훈 선수 위치가 자 여기 3강은 지금 확인됐고 돌아서 한 명 끊어주고 1대1로 만들어가야 되는 김준 선수인데 네. 야, 이 영리하게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주는데 네. 역시나 김창선도 영리하죠. 나갔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 스나이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스나이퍼의 심리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김창선 선수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창선 선수가 오히려 머리를 더 써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차리나요? 도는 거 봤는데 아이고 예, 너무 빨리 지금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네. 시선이 네, 순식간에 지금 나타나면서 근데 그 순간에 막 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삽을 들면서 일단 피하고 보는 이런 판단도 네. 확실히 기본기는 좋네요. 맞다 보니까 놀랐어요. 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김창선 선수도 저 정도의 거리에서의 스나이퍼의 대결이라면 라이플맨이 한번 붙을만 한데 일단은 승리를 위해서 빠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침착하게 한 점 득점하기 위해서 우선 물러섰습니다. 자, 위치 되셨고요. 김창선 선수가 지금 마무리하고 이번 라운드 에이카를 따냈습니다. 5대5 팽팽합니다. 후반 네 번째 라운드 경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김준 선수 마지막까지 살아서 이 두 명 상대해봤습니다만 김창선 선수에게 당했고요. 자 이어서 후반 4라운드 경기.
이번에는 STX올이 굉장히 침착하게 일단은 한 번씩 다 보고 나서 들어갈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자, 방 뒤쪽. 자,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 작 뒤에서 김윤 선수가 같이 한번 진용 선수와 맞불을 놔줄 수도 있고요. 예. 자, 여기 세 명 있고. 자, 하지만 이 블루베스트 쪽에 진용준 선수가 야, 있어요. 일부러 블루베이스에 성광을 던져서 눈을 멀게 하고. 자, 작은 방으로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데요. 자, 여기서 에이카는 빠르게 눈치 채고 나오긴 나왔는데 예. 피해가 좀 있어요. 자, 한성민 선수. 김경 선수가 실수가 안 좋네요. 야, 이 한성민 선수가 여기 중간에 잘 끼어먹었습니다. 아, 박기민 선수 대단합니다. 진용준 선수를 보통 작은 방을 잘 한다 하더라도 블루베이스까지 가가지고 스나이퍼 잡을 생각 안 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치고 들어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예. 김준 선수의 백업이 되는 상태에서 싸웠어야 됐는데 아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남은 선수가 또 김준 선수가 상대는 3명입니다. 설치하려면 어디 좀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상대가 좀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어디 하나 지금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건 지금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면 정리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번 경기 에이커가 승리 따냈습니다. 다시 역전 지금 6-5 후반 5라운드 경기입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매치 포인트를 에이커가 먼저 가져가게 되면 STX 올이라고 하더라도 역전하기 쉽진 않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먼저 끊어줘야 됩니다. STX 올. 제가 방 뒤쪽으로 두 명 붙여놓고 컨테이너 쪽으로 한 명. 자, 에스텍솔 방쪽으로 4명까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에 올인인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통로로 들어오는 것을 끊어주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김지훈이 진용준을 밀어내고 빠르게 들어가는 예. 이런 식의 작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좀 성공을 했어요. 별다른 피해 없이. 아, 근데 윤재혁이 너무 일찍 끊겼네요. 예. 윤재혁 선수가 끊게 되면은 작은 방 쪽에 모든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설치는 됐고 장옆 쪽으로 수류탄 던져서 버텨야죠 시간은. 자 윤재혁 선수 역할이 중요했는데 지금 먼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상대가 지금 3명이나 있는데 자 김지훈 선수 자 시간, 선수가... 시간을 버텨야죠 시간을. 이게 김인재 김지훈 선수는 오히려 작은 방 물 속으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인재 컴비 플레이. 자 이번 경기 에스텍스가 따내서 6-6을 맞췄습니다. 야, 에 진흙탕 싸움이에요? 네, 이번 라운드는 STX한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 승방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상대방을 제압을 해버리네요. 네, 후반 6라운드와 7라운드가 지금 남은 상황인데 자 팽팽합니다. 6-6 상황. 그러니까 네. 작두에서 성광을 던지면서 이제 작은 방 쪽으로 들어가는 공격 루트에 대한 연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SX를 보니까 움직임이. 네. 그리고 후반전 4라운드와 5라운드에 작은 방 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김창선 선수 한 명 끌어냈고요. 두 명이나 끌어줬어요. 네, 김창선 선수 역할 다 했습니다. 네. 자, 수월하게 근데 또 최원석 선수가 자기업에서 힘든을 맞췄는데 작은 방 쪽에는 한성민 선수가 네, 진용준 자, 남은 선수는 또 김지훈 선수 하나고 이민규 선수 오늘 잘해요. 네, 이민규 선수 백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지금 맞췄으면 몰랐는데요. 예, 김지훈 선수는 한타씩 해서 이 두 명 끊어줘야 됩니다. 이번 라운드 따내 매치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이번 라운드에는 이제 STX를 가져가야 되는데 예. 이미 들켰죠? 김지훈 선수의 위치는. 자, 이번 경기 끝난 이후 2경기는 자, 반찬단 거 알았고 마무리됐고 이러면 스나이퍼 대 스나이퍼 싸움인데요. 야, 이 김지훈 선수 근데 오늘 상황에서 지금 한 명 잘 잡았고요. 예, 진용준 선수와 김지훈 선수 컨디션을 봐서는 김지훈 선수가 맞대결 승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자 여기 위치 파악하고 2층 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김지훈 선수 2층. 자 아무 소리 안 나면은 작은 방 갔다가 다시 큰 방으로 올 테고 예. 그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진용준 선수를 먼저 잡겠다는 게 생각인데 자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진용준 선수 입장에서 왜냐면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선 안 들어갑니다. 이게 설치 설대 지역을 지금 한번 좀 살펴보고 거기 있나 지금 보고 이후에 이제 자 근데 이게 설치가 설치가 되면은 진용준 선수가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설치 끝났고요. 빨리 달려야 되는데요. 자 일단 시선을 최대한 시야를 최대한 봤어요. 예. 봤어요. 오히려 김준 선수가 컨테이너 쪽으로 안 들어가고 예. 2층에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컨테이너 쪽으로 우선 빠지는 것까지는. 자 근데 이것도 진용준도 잡네요. 야 나이스 샷. 자 진용준 선수가 지금 잡아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인데 집중 잘해서 김준이라는 대어를 예, 낚았어요. 굉장히 잘해서 타이밍이 굉장히 진용준 선수한테 좋았던 것이 김준 선수가 만약 컨테이너 쪽으로 바로 빠졌으면은 예. 초반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안 그렇죠. 나왔는데 2층으로 가려다 보니까 초반 몇 발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 경기에서 지금 승리 따내면 7-6이 됐고 매치 포인트 한 점만 더 하면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세트 경기 미사일에서 이 승리 따내면 2세트는 또 KF81이에요. 그렇죠. 시원한 화끈한 경기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전투 결과만 놓고 보면 라이플맨의 어떤 샷싸움은 예. SX팀이 오히려 비기는
비슷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김창선 윤지혁 잡아냈습니다. 이거 열받거든요. 3대1이었는데 한 명만 잡아주고 빠지면 박재영 형 같았어요. 아니 이거 샷 대결에서는 지금 에스텍 속 밀리는데요. 네, 많이 밀리고 있는 느낌이 지금 들 정도로 오늘은 초반에 안 그러는데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에스텍 속의 샷감이 안 살아나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최현석 선수 좀 따라가고 있어요. 수적으로 좀 불리한 에스텍 솔.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김지훈 선수의 능력을 좀 믿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좀 김지훈 선수가 앞장을 서고 네. 같이 들어가는 작전으로 좀 한번 위기를 넘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 김지훈 선수가 또 2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스나이퍼가 2층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밑에 있는 수비수는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이거 안 와요? 예. 김지훈 선수가 2층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자, 그럼 위에서 진출이 있어요, 2층에서. 지금. 잘 막은 거야, 2층 스윙타가. 스윙타요, 스윙타요. 아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오겠지. 김창선 선수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 잡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에스텍 소리 생각은 김지훈 선수가 2층을 장악을 하고 밑에를 라이프맨들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생각이었는데. 최현석! 최현석! 야, 이건 뭔가 대박인데요! 자, 두 명의 이빨을 움직인. 진짜 최원석 박김 이상이네요. 두 명의 선수가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냈습니다. 박김 선수는 활짝 웃고 최원석 어깨 툭 한번 쳐봤어요. 진짜 잘했다. 최원석을 볼 때 옆에서 박김이 나온 바람에 박김이 등에 잡혔고 또 박김이 신경 쓸 때 최원석을 치고 나가면서 그렇죠. 야, 콤비 플레이가 완벽하게 위기에서 살리네요. 일단. 에이카 정말 아쉽네요. 둘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만 한 명이 좀 나오다 먼저 당해 빠진 타이밍이 당했어요. 네, 진짜 김준 선수 잡히는 순간만 하더라도 에이카가 승리를 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구분 능선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의 교전으로 인해가지고 3명이나 쓸리는 바람에 그치게 됐다. 에이카 정신적인 충격이 좀 크겠는데요. 네, 자 이번 라운드 내주면서 7대7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제 연장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자 공수 교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에이카예요. 네, 확실히 수비라는 진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에이카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마지막 후반전 7라운드에서 그 교전에 있어서 그 찝찝함이 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선수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에이카는 모든 경기를 최근에 프로팀과 경기를 할 때 전반전을 앞서다가 후반전 역전당하고 2세트를 쉽게 내주는 약간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분위기나 심리적인 면에서는 에이카를 좀 많이 쫓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일전 굉장히 동점인 가운데에서 한두 포인트만 따내면 이기는 상황을 먼저 맞이를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프로팀들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에이카예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객관적인 전적상으로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들어서 연장전의 승률을 본다면은 에이카가 50%의 승률로 STX의 0%만 좀 높습니다. STX는 네. 연장전의 승리를 거둔 적이 이제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렇죠. 자, 이 후반 집중력, 이 마지막 이 한 번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자, 일단 어떤 작전을 일단 구상하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작은 방 쪽 뒤에서 성광을 던져놓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공격이라던가 아니면 2층에 욕심을 내면 김준에게 2층을 내주는 이런 패턴도 일단 예상이 되거든요. 네. 저희 한상민 선수가 답답하죠. 낙도하고 가슴도 흉탕거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어떻게든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렇죠. 저희 후반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연장전 경기 괜히 이번 경기에서 어느 팀이 승리를 따낼 것인지 이 프로팀을 상대로 해서 첫승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에이카인데 자, 1세트 경기만 잡아내면 이 9분 운서 넘고 2세트가 KF8위로 해서 상대를 압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13 이겨놓고 방심하다 경기 또 그치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렇죠. 자, 이 연장전 준비 끝났습니다. 연장전 경기를 시작하며 자, 후반전의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작은 방 공략이 우선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방 쪽으로 3명 달려가고 있고 저희 김준 선수의 역할도 중요하고 진용준 선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진용준 선수가 들어온 선수들을 뭐 한두 명만 초반에 끊어주게 된다면 이 분위기를 잡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고요. 자, 어떤 선수가 진용준? 맞았어요. 김준이 맞았어요. 김준이 먼저 맞았어요. 와, 이거는 스쳐다오세요, 이제.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작전에 약간 차질이 생기죠. 저희 방 쪽으로 김준 선수가 지금 찌르려고 들어왔습니다만 이 진용준 선수에게 한 방 맞았고요. 네, 그리고 에이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후반전에서 점수를 많이 빼앗긴 경우가 작은 방을 너무 신경 쓰다가 착 옆에서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었거든요. 예, 방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지금 들어간 선택 들어갔다 지금 빠지는데 뒤로 빼앗 들어간 선수가 없고요. 지금 에이카도 잘하고 있는 게 작은 방에 들어가는 액션을 취하니까 장옆이 비었다가 바로 빠진 것도 장옆을 잠그는 모습 좋습니다. 예. 자, 열었다가 닫았다가 자, 상대 움직임을 보면서 잘 맞춰 나가고 있는 에이카예요. 장 옆쪽에 이제 백업을 위한 선수들만 피해가 없다면은 들어오다가 이거 열어 무리했어. 이 상황에서 지금 열어야 돼서 이제 김인재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다쳤죠. 자, 이렇게 오히려... 되면은 최원석이 아, 진영규 아, 김지호에서도 잡히고 나이스네요. 자, 자신감 붙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백업까지 챙기면서 최원석이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오바만. 최원석 선수가 옆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네. 제가 보기엔 에섹스로 좀 힘들지 않나 보이거든요. 자, 이거 좀 유리하다고 들어갔다가 이 최연석 박기민 이 콤비 플레이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STX 소울이 초반에 누렸던 그 전략을 수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 중요해요. 최연석 딸이죠. 엄청 신중하네요. 자, 저 이제 백업 선수가 바로 들어왔어. 두 명. 자, 이민기 선수가 아. 자, 바꿔주기만 해도 지금 에이크가 이득이죠. 자, 예. 근데 진영주 끊어키면 몰라요. 야, 자, 이제... 옆에 자, 그동안에 최원석 수선을 들고. 예. 아, 아, 박재원이. 박재원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네요. 근데 윤재 선수 HP를 풀입니다, 지금. 네, 윤재원. 자, 여기서. 자, 윤재원. 윤재. 야, 윤재원! 야, 야, 윤재원 선수! 4킬로 4킬! 그렇죠, 이전 라운드에서는 뭐, 매일 활약을 못하다가. 이 마지막에 와 진짜 팀을 살리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이민규 선수와의 두 전투는 이민규 선수 뒤에서 먼저 샀단 말이에요. 예. 야 앞뒤는 두 명이 있는데 그걸 두 명을 잡네요. 아 진짜 진짜 에이카 될듯하다 안되네요. 자 진영준이 사실 그 김규 선수 끊을 때만 해도 이거는 거의 에이카가 가져가야 당연한 라운드였거든요. 자 연속 두 개 라운드를 연장전 포함해서 다 잡은 경기를 에이카 놓치면서 예. 결국 또 주심 부족이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이거 충분히 이 7라운드 경기가 만약에 연장전 경기에서 지금 유리함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아, 두 명을 잡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나요? 진짜 마지막에 디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에이카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유리한 상태에서 그 유리한 상태를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예. 아직까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전략을 나가려다가 예. 딜을 잡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죠. 자, FPS는 팀전이기 때문에 이 신 능력 믿고 했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첫 번째 경기 에텍소울이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리를 좀 따냈습니다. 1세트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에 오늘 2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